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성경 한절더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이 설교의 제목은 교회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어쩐 일인지 연애 세포가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습니다. 제 아들만 해도 벌써 여러 차례 아마 일곱, 여덟 번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썩 괜찮은 자매님들을 소개받아서 만날 기회를 주선해 줬는데, 글쎄, 매번 잘 만나는 것 같더니, 오래 만나지 못하고 금방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만나고 와서도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 됐죠? 이러는 거예요. 만남의 자리를 주선해 주어도 부모의 낯을 봐서 의무감으로만 만나고 별다른 기쁨이나 열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희 때만 해도 만났다 하면 쉽게 불이 붙었는데 요즘에는 웬만하면 잘 불이 붙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젖은 성냥 같습니다.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스타일에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뭔지 아십니까? 노예 목회가 있고요. 또 반면에 영광의 목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영광의 목회가 좋겠죠. 노예 목회란 뭘까요? 즐거움과 기쁨을 거의 느끼지 못하면서 단지 의무감과 사명감으로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목회입니다. 영광의 목회란 반면에 즐거움과 보람과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목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이 기도를 대하는 방식도 둘로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마치 만나는 자리에서 나가서 자매를 만나는 것처럼 억지로 하는 기도 생활이 있고요. 또 반면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느낌으로 당장 이렇게 라이터로 불만 붙여주면은 확 타오를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기도의 자리에 뛰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교회에 올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이 설교는 아마도 기도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선물을 즐기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미혼 남녀가 만나 연애하는 것이 단지 의무감으로 만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들의 특권이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기도 역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복이자 특권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고요.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자 오직 나만이 가진 필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문제는 기도의 열정에 불이 붙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세움교회에서는 어르신들끼리 행복한 동행이라는 모임을 매년 서너 차례 갔습니다. 탁 트인 내셔널 파크 같은 데 가서요. 함께 고기도 구워 먹고 또 부시워킹도 하고 그리고 우리 강신자 권사님이 진행하시는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도 신나게 갔습니다. 갈 때마다 매번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굽는데 저는 다 좋지만 고기 굽는 시간도 참 좋아합니다. 그 장작불을 피우는 것이 근데 금방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임창호 장로님 같이 경험이 많은 분들도 불을 지피시는데 한 20분은 걸립니다. 그런데 장작에 불을 제대로 피우려면 가만 보니까 요령이 필요합니다. 나뭇가지는 충분히 많이 쌓아야 되고요. 그냥 한두 개 가지고 불을 피워서는 안 되겠죠. 또 이 크고 두꺼운 장작은 위쪽에 자잘한 나뭇가지는 아래쪽에 그리고 장작더미 맨 아래쪽에는요 쉽게 불이 붙는 이 종이라든가 또는 마른 풀 같은 것으로 밑불을 피워야 합니다. 아니면 밑에 번개탄을 요즘에는 집어넣기도 하죠. 밑불만 붙으면 그 위에 장작더미로 자연스럽게 불이 옮겨 붙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 기도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힘든 상황을 만나거나 곤두한 처지가 되면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것일까요?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그럴 수도 있지만 올바른 신앙의 습관을 잘 만들어서 자연스럽고 그리고 쉽게 뜨거운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혼자서 시작하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시작하고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좋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스스로 연습도 하고 또 다른 분들 하는 거 보면서 같이 해보고 묻어가기도 하고 반복도 해보면서 기도를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기도를 몰랐던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동기부여를 갖게 된 그러한 스승이 두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굴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는데 그걸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시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또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큰 도전과 감동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우리도 기도해야 하지 않는가, 또 하고 싶다, 이렇게 도전을 느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냥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지, 좋은 방법이 없는지 이것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기도의 스승들이 곁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동기부여가 되고요. 또 기도하는 법을 금방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만 롤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또 커서 돈을 잘 버는 방법을 배우는데도 롤모델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데도 롤모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롤모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도를 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은 책을 통해서 위대한 기도의 스승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더 수준 높은 기도, 더 열정적인 뜨거운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식을 추천합니다. 반면에 기도가 아직 힘겨운 분들은 가까이 있는 주위 옆에 계시는 그러한 기도의 롤 모델들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 기도의 롤모델은 수십 년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유년부 교회 학교를 책임지고 있는 권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새벽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와서 낭낭한 소리로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그분의 기도하시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도의 열정이 식을 때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권사님도 그렇게 애들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면 이런 롤 모델들, 기도의 롤 모델들을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도 보실 수 있고요. 또 화요 기도 모임에 나오셔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열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다른 눈으로 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오래 하지? 저분은 참 특이하게 하네. 이런 정도로 보지 마시고 그분들의 기도를 배우는 마음으로 또 내가 한번 느껴보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어려움을 느낄 때 외로운 장작처럼 한개비 장작처럼 혼자서 불을 피우려 하지 마시고 뜨거운 장작더미 속에서 하나가 돼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옮겨 붙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두가 여러분의 배우자나 또 자녀들을 불러서 한 달에 한 번이든 아니면 한 주에 한 번이든 아니면 매일이면 더욱 좋고요. 기도의 모닥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기도를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의 기도의 롤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타고 있는 기도의 불,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족에게, 자녀에게 옮겨 붙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 가슴에 부모의 사랑과 신앙의 뜨거운 기운을 불어 넣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 주십니다. 기도를 배우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해라.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라. 내가 이렇게 하는 대로 한번 기도해 보라. 이렇게 알려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이 짧은 기도 속에는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수많은 기도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워낙 깊고 방대한 내용입니다. 문장은 짧지만 그렇게 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 번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이 시간에는 기도의 시작 부분만 잠깐 살펴보는데요. 기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아버지여라는 호칭으로 기도를 시작하고요. 또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이 호칭은 격식과 예의를 제대로 갖춘 것이라면 누가복음에서 아버지여 하는 것은 마치 자녀들이 아빠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것처럼 격의가 없고 친숙한 그런 호칭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셨고 부르시며 기도하셨고요. 우리에게도 이 호칭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시는 초월적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존재이십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하시고 질적으로 우리와 똑같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감히 넘나들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간격이 그분과 우리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동료나 우리보다 못한 이에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항상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그러한 자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시고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또 우리 친구가 되셔서 우리 곁에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또 용기가 생기고 힘있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로 여기고 함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란 본질적으로 그분이 좋아서 마치 우리 주한이가 그리고 우리 정호가 아빠 하고 아빠를 보고 달려가듯이 하나님께로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좋아서 하는 것은 무엇이든 오래갑니다. 그리고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그분을 뵙고 만나다 보면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과 가까이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내가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좋아지니까 그분처럼 살고 싶어지고요. 또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기도에는 개인 기도가 있고 또 공동체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서 기도의 상황들을 찾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그 공동체적 기도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개인 기도보다는 지금 공동체적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 땅에 심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신비이자 비밀입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도피처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메고 푸는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 교회의 공동체적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시작부터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귀 그리고 오순절을 기다리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 모두가 함께 모여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다시 기도에 깊이 몰입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조금 해봐서 아는데요.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그리고 혼자서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함께 하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 공동체적 기도의 힘이고요. 또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데서나 하는 기도 다 들으시지만 자신의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장소에서 그 교회에서 하시는 드리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며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120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공동체적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또 안디옥 교회에서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공동체적 기도는요, 여러 성도가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무슨 일이든 사람이 뭉칠 때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시너지 효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마음을 모으면 단지 한 사람의 곱하기 세 배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사람이 뜻을 모으니까 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기도에 있어서 이 원리가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시너지의 원리, 바로 공동체적 기도의 원리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가 힘 있는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일까요? 모든 신자들의 마음이 뿔뿔이 나눠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입니다. 단지 숫자가 많은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마음이 제각각 흩어져서 나눠질 때는 그 교회가 아무리 숫자가 많을지라도 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잘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록 규모는 작을지라도 마음이 일치되고 한뜻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적 기도가 살아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나타내십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또 다른 좋은 점은요, 서로가 서로를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많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너희 죄를 스스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스스로 서로 기도하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에는 신체적 치유만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도 포함됩니다.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외톨이로 지내는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죄의 위험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때 생겨나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인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죄를 넘어설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겨납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기도할 때 또 다른 유익이 있는데요, 서로가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자기 연민이나 낙심에 빠지지 않고 서로가 힘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공동체적 기도의 가치는 마음과 마음을 함께 연합시키는 데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받는 사람, 이 서로가 서로를 영적으로 연합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지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우리에게 연합이 이루어지며, 또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들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시던 바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동체적 기도는 변화를 불러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또 삶을 변화시키시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세움교회는 멋진 교회고요, 또 여러모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좋은 교회입니다.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고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능력 있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다면,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언급하시지만 바로 공동체적 기도가 많이
부족하다. 이 한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운교회는 새벽 기도의 영성을 갖고자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너도나도 새벽 기도에 나와서 공동체적 기도,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뜨거워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고요. 또 두 번도 좋습니다. 새벽 기도에 참여해서 함께 하시기 고면합니다. 물론 20km 이상 먼 곳에 계시는 그런 분들은 댁에서 유튜브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몇 킬로 이상이라고요? 20km 이상입니다. 방법이 어떻든 세움교회 성도로서 새벽기도 영성에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새벽기도가 뜨거워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행복해질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교회에 모일 때 기도하는 일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또 기도에 전혀 열정이 없다면 그런 신자들은 뭔가가 분명히 결핍된 신자고요. 또 행복한 신자가 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의 길이 넓게 열려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가 막혔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처음에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움이 있었고 가슴에 눈물도 흘렀었는데 요즘에는 웬일인지 기도가 잘 안 된다, 아무런 느낌도 없다, 감동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불행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기도의 길이 놓여지지가 않았고 한 번도 화통하게 화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까지도 있습니다. 행복한 신자는 주의 집에 거하면서 기도의 대로가 활짝 열려있는 신자라고 시편 84편이 기록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84편 4절 5절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의 길이 활짝 열려있는 말일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뚫려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뚫린 대로를 활보하시면서 능력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 삶에 기도의 대로가 활짝 뚫리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공동체적 기도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도, 그들의 기도 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